자, 이제 무를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렸는데요. 네. 자, 이제 꺼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무가 하나씩 하나씩 잘 떨어지죠? 아, 그러네요. 이야, 진짜. 네, 셰프님. 네. 아, 이렇게 냉동한 무는 얼마 정도 보관이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냉동한 무는요, 약 한 1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더 오래 보관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냉동실 안에서도 네. 약간의 조직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아니, 저는 뭐 얼려서 보관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꺼내서 요리를 해본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뭐 맛은 괜찮나요? 아유, 지민 씨 의심되세요? 네, 많이 의심돼요. 도시지역이에요. 못 믿겠어요. 네, 제가 얼린 무로도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럼 믿어야지. 제가 냉동 보관한 무로요 맛있게 만들 요리는요 바로 무조림입니다. 아, 무조림. 아, 좋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 활용법이네요, 이제. 방법은 총간단하지만요 맛은 일품인데요. 네. 자, 무 속까지 골고루 양념이 쭉 배어가지고요. 한번 만들어두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생선조림 할 때도 네. 무는 필수 아니에요. 그럼 네. 양념 잘 배면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맞아요. 아. 너무 맛있죠. 네. 네, 그렇죠. 보통 무는 찜이나 조림에 넣는 부재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예. 자, 오늘은요 제가 깔끔하게 무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 맛깔랑 양념으로 조려낸 무조림을 선보이겠습니다. 무만 네. 넣으신다고요? 네. 와. 무조림용 무는요 아까 얼려두었던 무 500g을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조림용으로 썰어서 보관하면 무조림 만들 때 바로 꺼내 쓰기가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지금 셰프님, 그 제가 흔히 보던 무 모양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무를 장시간 조릴 때는요 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무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하면요 서로 부딪혀서 부셔지겠다. 자꾸 부셔져가지고 좀 소스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살짝 겉에 모서리 부분을 예쁘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섬세하셔. 자, 이렇게 무가 준비됐으면요 맛있는 무조림을 탄생시킬 조림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진짜 아니, 궁금하다. 네, 진짜 뭐 다른데 이제 조연 역할만 했을 때는 무 맛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 뭐 고등어 맛이 날 거다, 갈치 맛이 날 거다. 근데 무가 주인공이 되니까 조림장 맛이 진짜 궁금해요. 그러게. 네. 네, 사실 이 조림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자, 부재료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 소스에 두 가지만 그대로 응용하시면요. 완벽한 조림이 만들어집니다. 맛이 날까요? 두 가지로. 자, 바로 간장과 맛술입니다. 아. 맛술 10. 간장 1.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1대 10. 네. 맛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가 비린내 도는데 웬 맛술이 그 많이 들어가요? 네, 요거는 좀 졸여가지고 달큰하고 끈적끈적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조림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기대가 커요.